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쪽좀 살펴볼까요? 네, 여기 지금 현재 삼성 22단지 거주하고 있는데요. 호반 베르디움. 호반 베르디움이요. 예. 네네. 근데 저기 서대문 가재울 쪽에 구축 아파트로 들어가도 되는지. 여기 매도하고, 예. 아, 매도하고 이쪽으로 매수하시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정확한 번지수 한번더 알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동 22, 호반 베르디움이요. 네네. 삼성역 앞에 있는 거, 좀, 한 1500세 되는 거. 네네. 스타필드 맞은 편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5년, 6년 가까이 됐거든요. 6년 가까이 됐으면 분양받으신 건 아니고 매수하셨겠네요. 네네. 2년 정도 있다가 아, 매수했어요. 네. 가격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그렇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네. 평형대가 몇 평대 갖고 계시죠? 이거는 단일 정수는 30평, 33평이요. 30평대죠. 네네. 네. 그렇다고 보면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가격들에 비하면 한 3분의 1 가격 정도뿐이 안될것 같아요. 강북 쪽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6억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올랐나요? 7억 정도 되는 것 아, 그래요. 제가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그랬던 거고요. 같아요. 네네. 가격 자체가 그럼 꽤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수 대비해서 한 3억, 아, 굉장히 뭐 많은 차익을 보셨을 거는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걔네들의 지금 호반 베르디움의 연식 자체가 지금 한 8년 정도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러면 신축의 힘이 어느 정도 빠져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부동산 상승기 지나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승기에 걸쳐서 신축의 힘으로 가장 얘가 잘 나갈 때 시류 편승을 잘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자체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다고 하면 언감생심 경기도 삼송에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을 넘보지를 못했겠죠. 지금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곳에 구축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넘어오시는 건 무조건 찬성. 네. 왜냐하면 입지에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삼송 지구가 아무리 좋더라도 해도 가격의 상승 그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 지붕 역할을 하는 게 서울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쪽 서북권 영역에서는 가재울 상암 뭐 DMC 이쪽 근방이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들은 얘네들이 기준을 잡아줘서 얘네들이 100일 때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90, 80, 70, 60, 50, 40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두에서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는 찬성인데요. 여기에서 보신 아파트는 어떤 거예요?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아, 거기 서대문 DMC 레미안 클라시스라고요. 클라시스, 이거 1차? 네, 1차 네, 그쪽 연희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네, 이거 보신 거예요. 네. 아니면 다른 구축 아파트들도 좀 괜찮은지. 네, 뭐 가재울 뉴타운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니까. 아직 여기가 이제 초기 네.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가재울 뉴타운이 꾸려지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마무리할 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얘네들의 힘을 다 받으려면 수색 증산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DMC 개발부터 해서 모든 게이 맞물려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쪽 지역 자체가 올라가 주지 않으면 삼성은 아예 올라갈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니까요. 와셔서 하게 되면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크게 거주까지 하실 거예요. 이 거주랑 좀 투자랑 같이 되는지 좀. 그러면 특별하게 거주에 대한 편의성까지 하면서 가격의 상승 여력 느끼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 지구보다는요. 이쪽에 가재울 뉴타운에 와서 저는 삼성 레미안 1차 괜찮은 아파트라고 판단되니까 이쪽이 계속해서 또 아파트들 가격도 올라갈 거니까요. 오셔서 마음 편하게 거주하면서 그냥 한번 지켜보셔도 삼성동의 호반 베르디움이 터잡고 있는 것보다는 DMC 레미안에 터잡고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